파티는 끝났으니. 자, 요즘 이 목소리에 반응이 뜨겁습니다. 천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둔 겨울 왕국.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? 제발 그만하라니까. 겨울 왕국의 우리말 더빙에 대한 호평이 쏟아지면서 침체됐던 더빙판의 인기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달려주게. 자, 그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. 태어나서 처음으로. 네, 성우 박지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얼굴 공개. 싫어요. 자, 네, 안녕하세요. 이분입니다. 안나. 안나. 날 위해 널 희생한 거니? 자, 일사. 야, 달려주게. 안녕하세요. 네.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더빙판과 오리지널판 거의 뭐 차이가 없을 정도라고 지금 설정이 10대 후반이에요. 네. 그래서 나이는 어리지만 여왕으로서 갖춘 위엄과 카리스마. 파티는 끝났으니 성문을 닫아라. 우와. 안나, 그 장갑 이리 내. 제발 그만해. 그만하라니까. 재밌다. 나랑 눈 사람 만들어줄. 아, 그거 죄송합니다. 아역은 네. 아역 가수들이 따로 한 거라. 좋습니다. 노래와 연기를 모두 소화하셨더라고요. 아, 민망해라. 아니요, 내가 민망하다고요. 당신이 아니라. 당신은 멋있어요. 나 모르니? 이제 이런 장면이. 크리스토프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제 목소리를 그대로 했어요. 얘도 보기에는 10대예요. 크리스토프 외에도 지금 굉장히 뭐 대단한 또 역할을 또. 하나, 둘, 셋. 자, 누군지 아시겠습니까? 진짜요? 제 이름은 셜록. 셜록. 그 말 사실이야? 셜록을 하면서부터 이 옷을 벗지 않아요. 따라가는군요. 계속 입고 요거 올리고 기스 올리고. 약간, 네, 달려스맨. 셜록. 달려스맨. 크리스토프. 뭐 하는 거야? 진정한 사랑하고 있잖아. 셜록. 진정한 사랑하고 있잖아. 장민이. 와, 재밌다. 전국 모의고사 듣기평가.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. 성이 나가네요. 전당 500m 앞 좌회전입니다. 오, 이 목소리. 전당 500m 앞 좌회전입니다. 네. 저는 이제 광고 잘 들어보세요. TV의 정직함을 믿으니까. 이 목소리. 아, 맞네. 말라는 전문. 솔직히 다 저희 성우들은 이 일이 너무 좋아서 하는 분들이라서 그리고 네. 관심을 가져주시는 작품을 만나면 너무 좀 뿌듯한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리고 한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. 겨울 왕국 주인공들이 보낸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. 서둘러 해. 수요일 밤엔 한밤에서 수영을 봐야 된다고. 난 한밤에선 윤도현밖에 눈에 안 들어오던데. 무슨 소리야. 남자들은 수영 때문에 한밤을 본다고. 한밤에는 윤도현이지. 얼굴도 잘생긴데 나 진행을 얼마나 잘하는데. 언니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까? 자,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. 내가 정확하게 알려줄게. 뭐니뭐니 해도 조영구가 최고지. 역시 잘하고 있어.